유튜브 친구들 안녕. 네, 오늘은 2019년 최고의 기대작 7개의 대죄 공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7개의 대죄는 2019년 6월 4일 정식 오픈을 하고요. 공략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가장 중요한 리세마라, 여기에 관련된 필수 캐릭터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개 대제 리세마라 공략 무빙이 만들었고요. 일단 해당 영상은 7개의 대제 관련 일본 웹사이트에서 조금 이렇게 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뭐 팁이라고 합니까? 캐릭터의 특성하고 이렇게 종족이 있는데, 먼저 특성은 아래 보이시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근력, 체력, 속력, 이게 이제 특성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종족으로는 마신, 인간, 거인, 요정, 여신 이렇게 나뉘거든요. 요 마크 요 참고하시면은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집형 RPG로 이번에 나오는데 원작에 나오는 영웅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특성으로, 아까 말했던 요 특성으로 같은 영웅인데 특성이 다른 그런 식으로 해서 영웅을 나눈 것도 있거든요. 요거를 아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세마라에는 여러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현재는 S, A, B 이렇게 랭크를 나눠봤고요. 일본 웹사이트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번역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랭크입니다. 일단은 단장 멜리오다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단체 공격에 특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격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난폭한 사나이 반.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는 그리고 체력 특성이에요.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강탈이랑 흡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은 소자 길선더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지속 데미지 그리고 방패 역할을 하는 그런 특징. 자, 마지막으로 성기사 핸드 릭슨입니다. 이 영웅은 지속 데미지 그리고 흡수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렇게 네 가지에 일단은 리세마라 S랭크가 있는데, 이 네 명 중에 나오면 그냥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지금 웹사이트에서 나온 부분은 굉장히 최강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뽑으면은 바로 시작하세요. 자, 다음은 리세마라 A등급입니다 하나씩 보죠. 일단 격투가 다이엔, 이 친구는 이제 거인이고요. 일단은 예방 바흐 이렇게 돼 있는데, 방 디버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 디버프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은 성기사 고서, 아니면 고서라고도 부르는데 얘는 전체 공격에 특화되어 있고, 다음은 성기사 하우저, 이 친구도 전체 공격 특화, 전부 다 SSR이죠 등급은. 자, 다음은 난폭한 사나이 반인데요, 아까 나왔었죠? 하지만 지금 특성이 다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력 특성을 파란 색깔 요걸 가지고 있거든요. 요게 다르다는 점. 얘는 이제 단체 공격 그리고 공격 디버프입니다. 공격 바흐, 요거 공격 디버프를 요렇게 또 하는 능력. 다음으로는 아저씨 킹. 이 친구는 또 체력 특성 가지고 있고요. 전체 공격에 특화된 그런 영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헌터 슬레이더입니다. 얘도 단체 공격 특화. 네,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A등급이었고요. A등급도 좀 괜찮아 보이죠? 네. 자, 다음은 리세마라 B등급입니다. 얘들도 마찬가지로 SSR이긴 한데, 일단 등급이 B등급으로 나와 있네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요정왕 킹입니다. 역시나 킹은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또 다르고요. 단체 공격 특화 돼 있고, 다음은 격투가 다이엔. 얘도 단체 공격 특화. 자, 그리고 이제 수호자 길라입니다. 얘는 이제 지속 데미지. 자, 그리고 수호자 제리코입니다. 얘도 단체 공격 특화 그리고 지속 데미지. 자, 그리고 이제 수호자 두레피쉬인데요, 두레피쉬 얘는 이제 방패 역할. 자또 나오네요, 아저씨 킹.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력 특성이 다릅니다. 지속 데미지에 반격. 자, 마지막으로 요정 헬브람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공격 바흐 되어 있는데, 공격 버프 그리고 지속 데미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같은 영웅인데 이렇게 특성이 다른 부분들 있죠? 요거를 참고해서 리세마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곱 개 대제의 첫 번째 공략 영상인데요. 앞으로도 반응 보고 일곱 개 대제도 제가 조금 영상으로 좀 많이 올릴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세마라로 좋은 용 뽑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